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버 조밤은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캐릭터 분석 전격 해볼 캐릭터는 고 네지 롱리 텐텐이 되겠습니다. 정말 생각과 다르게 재밌는 영상이 될 거므로 특히 텐텐 정말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한 캐릭터니까. 자, 먼저 네지부터 가겠습니다. 기술은 팔계정 회천으로 가고요. 상대는 눈물나는 자신을 죽였던 마다라를 가겠습니다. 자, 우선 네지 가보도록 하죠. 자, 네지는요, 평타 자체가 중간 평타 굉장히 무난합니다. 차크라 혀를 찌르는 닌자답게 탁탁탁탁탁탁해서 마무리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날려보냅니다. 뭐죠? 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정도면 데미지 무난해요. 그리고 위평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평타도 데미지 무난하고요. 아래 평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평타는 가장 강합니다. 네지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 파괴된 거는 무효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근데 방금 이 기술이 있잖아요, 각성하게 되면 정말 최악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래 평타가 제일 센데 내지는 각성하게 되면 아래 평타를 쓰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시도도 안 해봤는데 내지 이거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딜레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거리가 안 됐나. 얘는 거리가 안 돼서 인술 연계 못 하겠네. 이건 되려나? 이건 되네요. 차라리 내지는 위평타를 쓴 다음 상대를 띄우면 차라리 오인을 날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8개천 거리가 너무 이게 좁아요. 너무 작아, 공간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면 이게 커지긴 하는데, 각성하면 오히려 뭐 그래, 각성을 가서 차라리 각성을 가서 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상대를 띄우고 8개천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은 굳이 그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각성 가서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 네, 아래 중간 평타 모두 알아봤고요. 수리검은 일반 뭐 수리검, 일반 수리검으로 나갑니다. 별다른 뭐 풍마 수리검이나 딱히 내지만의 개성은 없어요. 자, 그리고 잡기는 빠른 대신에 굉장한 근거리입니다. 초근거리입니다. 그리고 대시 후에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수. 너무 빨리 잡을렸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잡기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상대가 달려드네 그러면은 카운터 어택을 때리지 않는 이상, 반격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거에 잡혀요. 잡기가 진짜 빠르잖아요, 사실. 내지 잡기가 얼마나 근적거리냐. 여기서 잡히려나? 여기선 잡히네요. 진짜 내지 잡기가, 근데 이 거리, 잠깐만, 이 거리에서는 안, 오! 리뷰 수정하겠습니다. 내지 괜찮네요. 야, 내지가 초근거리가 아니야. 근거리야, 근거리. 나 당연히 초근거리인 줄 알았는데? 전작보다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오케이. 야, 그래 내지야, 게임에서라도 많이 등장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많이 써줄게. 는 웨이크, 는 유튜브 영상 멘트. 자, 다음은 인술로 가겠습니다. 인술은 팔계장 회천이죠. 근데 저는 팔계 회천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상대가 바꿔치기 하기 쉬우나 인술 시간이 길어서 바꿔치기에도 막기가 쉽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지의 팔계 회천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판정의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다다다다 갉아먹다가 바꿔치기 하면요 상대가 체력을 데미지를 얼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지의 8개 회처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인술이 아니에요. 그냥 맞다가 바꿔치기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가 바꿔치기를 했어. 상대가 바꿔치기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내 뒤에 있어? 근데 내가 8괴초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게임을 할 때 그거예요. 막 마음이 급하고 막 대전이다 보니까 막 여유있게 나루토는 못해요. 사실 서포트도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8괴장 회초를 돌고 있고 그걸 상대가 눈치를 채고 맞다가 어차피 절대 판정 아니니까 다 끝까지 안 맞고 바꿔치기 쳐서 내 뒤에 왔어. 그 다음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관전하지 않아요. 달려들거든요. 근데 내지는 그 시간에서도 8괴처를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뒤에 와서 공격할 때도. 그러니까 상대는 바꿔치기를 하나 쓰고 다시 뒤돌아서 공격하다 8괴처 맞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8괴처는 좋은 점이 뭐냐. 맞으면 끝나면 날아가거든요. 저렇게. 그러면 내지는 상대 차크라 빼고 상대 바꿔치기 빼고 결국 체력 빼고 그 다음에 차크라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내지 입장에서는. 근데 단점은 뭐냐. 이게 어느 정도 중수 유저한테까지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중고수 유저한테는 아이고 새끼 언제 끝나냐 하다가 내지 지금 살짝 보이죠. 내지 지쳐서 살짝 휘청거리는 타임 보이죠. 이때 들어온다고 오이를. 이러면 이제 내가 바꿔치기 오히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지가 또 여기서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수한테는 오히려 통할 수 있는데 중수까지는 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고수한테는 안 통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지가 그럴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죠. 공중에서 8괴천 도는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사실 이래버리면 공중에서 내려올 때 가드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드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캔슬이 되네요. 내지가 공중에 돌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 가드를 하면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걸 발견했어 여러분들. 내지는 8괴천을 끊을 수 있는 닌자였어. 이럴 수가. 와 이거 히나타는 안되지 않나 이거? 와 미쳤네. 와 내지가 이걸? 이거 알아가는 리뷰가 되면 안되는데.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야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또 배웠네요. 예 참나. 그래요. 나 근데 내 내지 좀 진짜 쓸 것 같아. 괜찮은데? 옛날 시리즈에서 내지가 적이 안 됐어. 그래 내 말이야. 이걸 내가 진짜 야 다 준비했다니까. 그래 옛날 이게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역시 재능충 내지야? 그러네. 금수저가 또? 야 이거 만약에 히나타는 만약에 8괴전 못 끊는데 내지만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내지 너무 불쌍하네 진짜. 왜 죽었어. 이렇게 재능 있는 닌자인데 이렇게 금수저였는데. 불은 오브 불은 금수저네요. 예. 자 그러면 5위. 5위는 근중거리에서 약간 짧은 편이고요. 선딜이 짧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짧죠? 제가 말씀드렸죠. 근중거리라고요. 저러면 이제 근거리라고도 애매하고 중거리라고도 애매한 부분을 제가 근중거리라고 보여드리면서 한번 동작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맞을 수 있어요. 딱!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내지? 정말 눈물이. 내지 5위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선딜이 짧기 때문에 뭐 근거리에서 딱 써버리면 바로 들어가는 부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실수했고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양아치 짓 따닥 가서 여보세요. 근데 이것도 꽤 괜찮은 기술이에요. 여기서 왜 안 나가지? 가만 있어봐. 희한하네. 가만 있어봐.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안 나갈 리가 없는데.
Y 가만 있어봐. 차크라 키를 세 번 눌러봐야겠다. 어 그러네. 나가네요. 나가네요. 나가. 나가. 내가 너무 버튼을 빨리 눌렀어. 내가 너무 버튼을 빨리 눌렀네. 그만하라고. 내지가 어렵다고? 아니야 내지야, 너는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이런 짓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럴 때 상대 마이크 켜져 있으면 쌍욕 나와요. 막 뻑다 뻑다 뭐 쿠소 뭐 써노 미치 뭐 다양합니다 양키들. 자 오이는 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스틱어택은 팔을 세 번 쏘는데 견제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원거리는 아니에요. 마지막 파가 좀 근거리, 아니 마지막 파가 조금 긴데 사실 이거를 믿고 원거리는 할 순 없어요. 이럴 때 상대가 딱 들어올 때 있잖아. 이런 거리에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근거리야? 이러면 좀 쓰레기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리에서 이렇게 스틱 어택은 견제하는 게 견제용으로 좋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딱 보면은 스틱 어택을 이제 좋다 안 좋다 기준 잡는 건 뭐냐? 근접에서 자신이 달려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뭐 사이라든지 뭐 롱리라든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애들 스틱 어택은 솔직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할 걸 여지는 남겨두지 않는 거거든. 이게 좋은 거야.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되면 정말 이게 좋은 거란 말이야. 내지 같은 경우에 스틱어택이 날려보내잖아요. 우리 내지는 뭐야? 스틱어택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틱어택 다 쓰면 지가 저줄로 약간 뒤로 가요. 상대를 날리면서 뒤를 저 상대 그러니까 상대를 날리면서 자기가 저줄로 가기 때문에 내가 차크라 없을 때 바꿔 찍을 때 서포터 게이지가 체력을 서포터 게이지를 채울 때 그럴 때 써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런 스틱어택이 정말 좋은 금수저의 스틱어택이라고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성 가겠습니다. 자 각성 가게 되면은 자 각성 가게 되면은 위 아래 중간 평타가 다 있는데요. 제가 각성 가게 되면 아래 평타를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아래 평타가 내지가 제일 쓴데 왜 쓰면 안 된다고 했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내지 있다 중간 평타 씁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내지는 각성을 가게 되면 이 손에 차크라를 흐르게 합니다. 이걸로 통해서 상대의 차크라 칸, 차크라 혀를 찔러버려요. 자 보세요. 차크라가 없어지죠? 차크라 칸이 줄어들어버리죠? 그쵸? 근데 이거 내지가 이게 제일 센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위에 평타. 자 위에 평타 데미지 상당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아래 평타죠. 아래 평타 보세요. 아래 평타는 근데 마지막이 파장으로 끝나면서 데미지가 세지기 때문에 차크라 칸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든 게임인 거지. 손이 안 닿는 부위는 차크라 혈이 안 통한다는 거. 차크라 혈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지가 제일 센 동작이 아래 평타인데 이 동작에서 상대 차크라 칸을 못 달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차크라 차크라를 손상시키려면 없애려면 아래 평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지금 뭐 나중에도 제가 쓰겠지만 팔괘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면은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뭡니까? 다 차크라 열이 다 달아요. 보면은 여기서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게 손이 안 닿는 것들만 이제 차크라가 안 닿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지를 했어. 막 정신없이 해주다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해주다가 여기서 막 돌아주고 막 이래버리면은 계속해서 저걸 몇 번 반복하면 차크라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서 파장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아래 평타로 그러면 차크라가 다시 저렇게 마다라 지금 차는 것처럼 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턴을 안 주려면 그런 텀을 안 주려면은 아래 평타를 못 써요. 내지가 가장 센 부분에 활용할 수 없다는 걸 각성하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럼 수리검 내지는 뭐 수리검 각성한 대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잡기도 차크라 혀를 없앱니다. 보세요. 딱딱딱딱 손이 닿을 때 다 닿죠? 차크라 혈이. 자 그리고 인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조금 증가한 것 같죠? 조금 모션 자체가 각성을 가면은 활개천 모션이 좀 임팩트가 더 세지고 모션 자체가 커졌어요. 저거를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대가 바꿔치기해서 당할 수 있다가 내 뒤에 있다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바꿔치기 하다가 갈까 말까 살짝 주춤해서 앞으로 살짝 가다가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자. 내지 역시 팔계천 중간에 끊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내지가 이거를 팔계천을 돌다가 끊잖아. 끊으면 차크라가 반이 달아버려. 추가적으로 다른 차크라가 있기 때문에 내지 차크라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 차크라가 반으로 달아버리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끊는 게 또 좋진 않아요. 왜냐면 각성 가게 되면 차크라를 풀 상태에서 싸우긴 거의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하나 봤고요. 스티커 택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공중파기 때문에 차크라가 달지 않고요. 차크라 혈이 달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각성 특성 기술이 있습니다. 각성 특성 기술은 거리 제한이 없고요. 쓰고 달려들면 가드 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게 좀 기술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세지가 않아요. 히나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백호 머시기를 써 그러면서 히나타는 각성 기술을 연달아 탁탁탁탁탁탁 이걸 쓸 수 있거든요, 원할 대로. 근데 내지는 그게 안 되고 이게 한 방에 나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너무 쓰레기인 거야. 그러면 두 번을 쓰면 어떻게 될까? 거의 가드 깨기가 쉬워진다는 이러고 달려들면 거의 가드 깨져요. 다시 상대 가드 풀이었을 때 써볼게. 보세요. 이거를 쓰고 달려들면 가드 깨기가 쉬워집니다. 3, 2, 1, GO! 금방 가드가 깨진단 말이야, 이렇게. 금방 가드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쓰면 상대가 저걸 왜 쓰지? 저거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달려들어 허덕허덕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가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몇 타 때리면은 이게 잘하는 고수한테도 은근히 먹힐 수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꿀팁이에요. 제가 나루토를 못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유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승률이 지금 74%인가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 잘하는 유저들도 많았었죠. 어저께도 제가 90% 때려잡았는데 물론 언제까지 그 승률을 유지할지 모르겠다만 제가 60전 10몇 회 정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는 유저들은 뭐 하는 거지? 내가 바로 바꿔치기 안 써.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누르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서 평타 쓰지 않아요. 상대가 뭐 하는지 간을 본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이기는 전략이란 말이야, 이게. 딱 이 정도로 딱 보고 간을 보고 이러고 있다가 달려드는 순간 가드를 딱 깨버린다 생각해봐. 그러면 상대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간을 보다가 상대가 오네? 내가 가드를 좀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가드까지는 놓치기 쉬워요 사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돼. 이게 가면서 바로 달려들어서 파파파파파 때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버리면 상대가 아차 싶어서 당할 수가 있어요, 잘하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서 고레벨 유저들을 많이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통한다는 거 제 경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리뷰를 좀 더 한층 더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와닿게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롱리로 가도록 하죠. 내지 롱리 텐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내지 또 금수저입니다. 22K는 하지만 14K 정도 되는 금수저예요. 자, 다음은 롱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롱리는 뭐 캐릭터가 닌자대전과 일반밖에 없기 때문에 닌자대전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는 드림매치 한번 갑시다. 드림매치 갑니다. 롱리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다.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뷰할 수 있습니다. 자, 각성 갔을 때 스승을 뛰어넘거든요. 자, 롱리
일단은 중간평타 갑니다. 중간평타는 3타까지만 가도 굉장히 세고요. 데미지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다면 많이 안 날려보냅니다. 근데 역시나 채술닌자기 때문에 3타까지만 때려도 굉장히 세요. 보세요. 하나. 아이고 이런. 자 가드 해두고 하나 둘 셋 3개까지 3대까지 때렸는데 데미지 다는 거 보셨죠? 순간적으로 다는 거 다. 한 방이 굉장히 세요. 오히려 롱리가 중간 평타를 쓸 때 한 중간 그러니까 평타를 쓸 때 탁탁탁 한 4, 5, 6형타가 좀 느리고 오히려 데미지가 별로고 초반이 좀 세거든요. 롱리는 초반 데미지 굉장히 세므로 이런 식으로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3타 정도까지만 가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아래 평타 써보겠습니다. 아래 평타는 제가 분석해보니까 미세하게 세요. 중간 평타보다 중간 평타보다 미세하게 셉니다. 아래 평타는 롱리 눈썹 활짝활짝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고요. 드립 좋았습니다는 페이크. 자 위에 평타 올리는 범위는 그리고 위에 평타를 쓰게 되면은 캐릭터를 띄우게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올리는 범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술이나 오이가 연계 가능하죠. 정말 연습 좀 하자. 맞지 마라. 아이씨 맞으면 어떡하냐 이씨. 뭐 연습한 건데. 자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일단 감았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위평타 갑니다. 상당히 높게 날려보내고요. 아 느렸어. 나뭇잎 선풍 딱 들어갔죠? 나뭇잎 선풍 여기서 딱 인술 딱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서 딱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멀리 위로 날려보낸 다음에 이건 너무 빠르네요. 이거 너무 빠르다. 근데 이거는 가다듬으면 맞출 수 있어. 아 까비 한 번만 더 지도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라스트 핵막 이색 네 핵내막 핵레알막 가자! 아 나이씨 이게 좀 맞추기 힘드네요. 아니 근데 맞출 수 있어. 이게 내가 다양한 캐릭터를 지금 리뷰를 해서 그런거지 오늘 캐릭터 열몇명을 리뷰해서 그런거지 롱리맵 하면 저 타이밍 외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롱리를 하는 유저는 저걸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다양하게 너무 캐릭터를 다 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다 달라서 맞추기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중간 평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 평타는 미세하게 조금 세고요. 그리고 위 평타는 인술과 오이 모두 다 연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자 우리 잡기는 거리가 길고요. 순간적인 순보를 써서 잡기를 당하기 때문에 잡기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선딜이 없어요. 보세요. 봤습니까? 이거를 쓰는 유저들이 많아요. 이것만 쓰는 유저들이 있어요. 진짜 롱리를 해서 다른 기술 하나도 안 쓰고 잡기만 쓰는 유저들도 있어요. 초보 상대로만. 제가 초보였을 때 그걸 만났는데 이게 보면은 롱리가 이 거리에서 들어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순보를 딱 써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몰라 이거 상대가 들어오는 건가 뭔가 아닌가 이게 실전에서는 아 저게 뭐라고 이게 진짜 뭐라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농담 0% 진짜 진지 200% 진지 적어도 150% 100% 이상 이거 당할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진짜 이게 이걸 잘하는 유저를 만나면요 내가 왜 맞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일본인들 이거 많이 써요. 일본인들이 좀 솔직히 좀 비매너 많아요. 걔네들은 뭐 미나상 막 그러면서 막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하면서 막 개 존댓말 하면서
뭐 이따다키 마스 막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야 게임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일본 애들 할 때마다 쌍욕 안 한 적이 없어 내가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나루티미 스톰 2 때 일본 유저한테 당했던 부분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유튜브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이 많습니다 일본에게 걔는 나루티미 스톰 4에서도 그러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잡기가 롱리 잡기를 잘하는 유저를 만나면 그만큼 까다롭다 여전히 이 잡기가 나루티미 스톰 2 때도 그렇게 하는 유저가 있지만 나루티미 스톰 4에서도 그렇게 하는 유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잡기를 잡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인술은 장점이 있다면 한타라도 맞으면 한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상대가 바꿔치기하고 공격하면 빨려 들어간다는 거 아니죠 이것도 장점이네요 장점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장점은 근거리서 쓰게 되면 이렇게 한타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원거리 쓰잖아요 이게 보면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죠? 자 멀리서 써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딱 두 대는 맞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멀리서 쓴다고 할지라도 기술이 한두 대는 맞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롱리의 장점 그리고 상대가 바꿔치기하고 공격해도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기술을 이게 쓰고 있어요 이게 딱 쓰고 있어 근데 이 원거리에서는 상대가 거의 뭐 자신 옷 때쯤 바꿔치기 치겠죠 근데 근거리 쓴다고 해봐 이러면 쭉쭉쭉 이걸 담아줄 바보가 어디 있을까 이걸 담아줄 바보가 어디 있겠어 한 첫타나 두타쯤에 바꿔치기예요 이 동작이 탁탁탁탁 느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술이 느리기 때문에 바꿔치기라고 상대가 대든다고 다시 대들다가 근데 나는 아직 나뭇잎 선풍기를 돌고 있네 그러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기술 중에 자신의 기술을 쓰다가 가드를 쓰게 되면 가드를 하게 되면은 내지 같은 경우는 아까 8개의 천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나루토이미 스톰퍼의 시스템인가 해서 아마 롱리가 인술 쓰는 도중에 끊을 수 있나 실험을 해봤는데 안 끊어져요 역시나 그렇다면 이 단점을 리뷰대로 준비할 수 있죠 초중수에게는 단 초중수에게는 이 모션을 피하면 5위를 넣는다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보에게는 통하지만요 초중수 정도 되는 유저는 아이고 새끼 꼴값 떨고 있네 하면서 끝나기만 해라 하고 바로 여기서 이 지금 여기 알죠? 롱리가 지금 뭐야 롱리 지금 가랭이 찢어지려고 할 때 미안하다 야 롱리야 미안하다 롱리 내 얘기 들었나보다 요 롱리 서포터는 좋아요 롱리 서포터로도 좋고요 자 보세요 롱리가 이제 인술 쓸 때 있죠 롱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 인술 쓰는데 이걸 그냥 딱 멀쩡하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야 저거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쓰는 거 내가 딱 바꿔치기를 했어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저 동작이 굉장히 기니까 아마 이 동작 계속 하고 있겠죠 롱리가 그랬을 때 아유 새끼 저거 가랭이 찢어지겠네 하고 바로 인술 5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초중수는 충분히 받아칠 수 있어요 딱 말해서 인술 동작이 긴 거는요 서포터로 적절하지 그 캐릭터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기술이 너무 길고 내가 도중에 캔슬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캔슬이 안 돼 이거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가 이미 바꿔치기 해서 팔짱 끼고 야 새끼 너 끝나기만 해봐 끝나기만 해봐 기다리고 있어 바로 끝나는 순간 가랭이 사이로 오일을 팍 넣어주면 그냥 내가 고자라니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롱리가 이게 초보한테나 통할 거지 인술이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5위 다음은 5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사거리가 굉장히 길죠 이게 보니까 사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가 이게 무한인가요? 나 무한이라고는 안 써놨는데 그치 무한이 아니거든요 자 굉장히 길긴 하지만 무한은 아니에요 그리고 5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그리고 길어도 길긴 한데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접에게 쓰면 좋다 초보들에게 좀 통하는 5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접을 제외하고는 초보들에게 통하는 5위야
생각해보세요. 누가 탁탁탁탁탁탁 이걸 막겠냐. 어, 저게 얼마나 느린 건데. 저게 빠른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가드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롱리 오일을 쓸 거면 이렇게 해서 가드를 써서 가드를 깨고 가드 클래쉬를 쓰고 그 다음에 오일을 넣던지 아니면 진짜 근거리에서 탁탁탁탁탁 막 때리다가 이러다가 뭐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던지 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원거리에서 롱리 오일을 날리는 사람은 초보 아닌 이상 못 맞춥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데미지가 거리를 비례한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잠깐만 내가 한번 실험해볼게요. 어 저 빨간색 점까지 달고요. 이거 달려나? 데미지 똑같습니다. 어 데미지 똑같아요. 데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어 나루토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가드를 깼을 때 이 가드를 깼을 때 들어가는 데미지는 아이고 이런 다시 돌아왔네. 가드를 깨고 들어가는 데미지는 약해요. 가드를 깨고 들어가는 데미지는 약해. 왜냐면 어 이거 자체가 가드까지 깨졌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가드가 깨지면 데미지가 더 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사실 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꿨어요 이번에 제작진들이. 저번 짝에도 바뀌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드를 깨게 되면 데미지가 세지가 않죠.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드 깨고 넣는 오이보다 가드 안 깨고 넣는 오이가 더 좋은 겁니다. 상대가 가드가 안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드를 깨고 넣는 오이보다 여기보다 이게 탁탁탁탁 여기서 넣어주는 오이가 훨씬 더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오일을 넣는 게 더 힘들거든요. 어, 저게 가산점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스틱어택으로 가겠습니다. 스틱어택은 백스텝으로 가는데요. 어, 솔직히 저는 그냥 이거는 무난하다 봅니다. 어, 무난하다 보는 정도. 자, 그럼 이제 각성 가겠습니다. 자 각성 가게 되면은 중간 아래 위 어 세 모션이 일단 다 있고요. 자 그리고 각성 하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속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세 모션 다 때려 볼게요. 일단 중간 평타 롱리의 평타 중에 가장 셌던 게 왜? 아래 평타가 제일 셌었는데 아래 평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 평타 데미지 4분의 1 단입니다. 어 위평타는 그만큼 안 달아요. 위평타는 그만큼 안 달아요. 그러니까 롱리는 아래 평타가 정말 센 겁니다. 어 정말 센 거고요. 자 각성 갔을 때 역시나 뭐 평타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어 수리검은 동작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잡기도 모션 똑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죠. 임팩트가 와빠빠빠빠빠빠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 연화를 썼기 때문에 임팩트가 세진 건 있습니다. 확실히 어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자 그리고 잡기까지 써봤고요. 아무튼 그리고 인술 이제 인술 들어가겠습니다. 어 인술은요 저격 총알급 거리 완전 저격 총알급 거리입니다. 다이나믹 엔트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평타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평타를 얘를 띄운 다음에도 이 기술은 같이 쓸 수 있어요. 솔직히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맞췄네요. 어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이를 뛰어넘은 남자 스승을 뛰어넘은 남자 스승의 다이나믹 엔트리보다 가이의 다이나믹 엔트리보다 훨씬 더 거리가 길어. 훨씬 더 거리가 길고 굉장히 빨라요. 진짜 훨씬 빨라.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거리가 훨씬 빠르다고. 이거 진짜 있잖아 근접했으면
그냥 당해요 진짜로. 이거 한번 각성 가서 몇 번 써봐. 어 이거 당한다 진짜. 이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것만 쓰지 않는 이상 섞어주면서 몇 번 쓰면 당합니다 이거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각성 갔을 때 인술은 다이나멘트리는 어 가이보다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어. 훨씬 낫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은 거예요. 당연히 나은 거고 롱리는 각성 가서 인술이 이렇게 좋아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센 겁니다. 근데 각성 특성 기술까지 있어요 사실. 자 스티거텍 가보도록 할게요. 스티거텍 모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백스텝. 자 그러면 각성 특성 기술 가보겠습니다. 각성 특성 기술은요 그 제가 아까 내지를 얘기했을 때 내지 각성 특성 기술은 가드를 깨는데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캐릭터들이 각성 특성 기술은 가드를 깨는 영향에 많은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데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롱리의 각성 특성 기술은 가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기 같은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잡기 같은 기술이라 보기는 더 애매하려나. 어 잡기 같은 기술은 아니죠. 가드를 해도 안 잡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닥 각성 특성 기술은 솔직히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무리 해도 가드가 안 깨져. 이게 연달아 두 번 날려도 상대가 지금 초록색 가드인 거 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드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 거의 깎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완전 멀쩡하다는 거야 이게. 어 그러면 상대가 가드를 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데. 자 가드 하지 않을 때 한번 해보자. 가드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롱리 오이 모션이었는데 옛날에는 연하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때려서 이렇게 빡! 어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드한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가드한 상태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힘들어 이제 마치 비즘 좀 깔아줄게 봐봐. 내가 이제 정말 힘들어 지쳤어 막 각성까지 가가지고 지금 막 정말 지치대로 정말 지쳤어. 그러면 이제 내가 체력도 없고 바꿔주기도 없고 내가 막 다 휘황찬란하게 몰아붙였는데 이제는 상대 턴이 돼버렸어. 그럴 때면 상대가 달려들 때 상대가 나를 향해 달려들 때 이럴 때 한번 딱 이럴 때 한번 딱 한번 딱 롱리야 거기서 네가 망치면 어떡하니. 어 이럴 때 상대가 딱 달려들려고 할 때 여기서 이럴 때 딱 한번 달려들 때 써주란 말. 이거를 상대가 차크라 대시를 할 때 상대가 나한테 차크라 대시를 하려고 순간적으로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상대가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이거 딱 써주면 이거 들어간다고. 어 아시겠죠.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그리고 롱리가 절대 안 좋지가 않아요. 뭐가 안 좋지가 않냐? 보세요. 5, 4, 3, 2, 1. 체력 달았습니까? 안 달아요. 연화를 아무리 써도 체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연화를 쓰면 전작에선 체력이 달았어요. 근데 롱리는 이번 작품에서 체력이 달지 않고 가이의 다이나믹 엔트리 능가하죠. 여기에 연화를 쓰죠. 거기다 평타 모션이 끝내주게 죽입니다.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딱 붙어서 체력 채워봐. 아 체력 안차지 이제. 여기서 딱딱딱딱딱딱 때려주면은 4분의 1의 데미지가 달아버리는거야 이게. 어 이러기 때문에 뭐 진짜 마다라도 뭐 나오고 뭐 다양한 뭐 캐릭터들 뭐 육도선인 모드 뭐 나루토 육도선인 모드 오비토 뭐 이런 캐릭터 많이 나왔지만 롱리를 잊으면 안 돼 절대. 롱리를 어 롱리는 승리한다. 어 그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노력은 결과를 반드시 낸다. 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으로 롱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텐텐을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이거 홈쇼핑인가요? 캬 명홍보. 어 자 이노시카 초지를 했다면 이제 롱리 아 내지 롱리 텐텐
그 중에서도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 오브 쓰레기 오브 쓰레기 텐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찍고 싶다. 손가락 저기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저기 그 검지하고 중지 사이를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양손으로 잡아서 찢어버리고 싶다. 가운데 피내고 싶다. 텐텐을 쓰게 되면은 왜 이렇게 EBJ 잔인해? 이런 얘기를 말을 못해. EPD 왜 이렇게 잔인해? 이런 얘기 못해요. 그래, 오히려 텐텐은 제일 약해 보이는 애를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 저거 캐릭터가 저 거시기에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캐릭터가 뭐 상대하는 캐릭터가 방어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 텐텐은 일단 평타부터 보여드릴게요. 평타는요, 일단 중간 평타 합니다. 쓰레기. 다 넣었어요 이게. 위평타. 띄우기 없어 쓰레기. 자, 아래평타. 쓰레기. 여러분들 이쯤되면 눈치챘을 겁니다. 텐텐은 동작이 하나입니다. 위, 아래, 중간,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연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인술이나 오일을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아예 없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아예 없는 캐릭터. 이거는 뭐 BJ님 못해서 이런 말에 건덕적인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자, 그거 이제 폐기처물 안 되는 쓰레기. 자, 그 다음 이제 수리검 가겠습니다. 그 대신 수리검이 위, 아래, 중간 수리검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수리검 캐릭터니까. 근데 그러면 수리검이 엄청 셀 것 같지? 보여드릴게요. 중간 수리검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거 안 맞아서 그렇다고요? 맞춰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텐텐 역해잖아요 그래도요. 아니 무슨 30살까지 마법사세요? 그게 할 말이야? 야,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 대전 게임에 2탄 캐릭터가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나루티 미스톰보가 이번에 얼마나 극디 캐릭터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지금 할 말이야 그게? 자, 중간 평타는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중거리에서 쓰기 적절한 거고요. 아래 평타를 근거리에서 써볼게요. 아래 평타는 잘못 썼어. 아래 평타는 원거리에서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아래 평타는 더욱더 아래 평타도 근거리에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아래가 근거리, 위가 원거리, 그리고 중간이 중거리에서 써야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수리검 평타는 이런 식으로 근접에서 쓰는 평타예요. 외우기 쉽죠? 위가 원거리, 중간이 중거리, 아래가 근거리,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근데 어떻게 해도 다 맞춰도 쓰레기입니다. 자, 이제 위의 수리검, 윗수리검 써볼게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처맞고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램선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저건 없는 부분이죠. 솔직히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거리가 긴 건 좋은데 낫에 맞아야 돼서 근거리에서도 통상적으로 안 맞아요.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텐텐은 잡기가 낫으로 나가. 낫으로. 이게 당연히 거리가 길어 보이죠? 그리고 나는 야, 텐텐이 그래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텐텐이, 야, 그래 텐텐이 사람이네. 잡기는 그래도 괜찮게 해줬네 라는 생각을 했죠. 뭐 여기서도 이게 잡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잡기가 바로 근거리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다른 캐릭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 보세요. 바로 근접에서 안 잡혀요. 바로 잡히는 게 아니야. 낫에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이 이렇게까지 뭡니까, 활동적인 동작인데 여기서
이게 중수 유저들은 빠져나온다고요 이거를. 어 이거는 중수 유저들은 빠져나온단 말이야. 중고수 유저들은 사실 중고수도 아니야. 중수만 돼도 이렇게 딱 생각해봐 여러분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빠져나오는데 어? 이거를 누가 막겠냐고 이거를. 어 그니까 이게 근거리성 오히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근거리 잡기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근거리가 잡기가 그러니까 바로 잡기가 돼야 돼요. 텐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상대가 이렇게 오잖아요. 나를 막 때리고 있다고 쳐봐 지금. 나를 이렇게 막 때리고 있어. 내가 가드를 하고 있겠죠? 근데 텐텐이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체력적으로 히나타보다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드를 하고 있다가 내가 바꿔치기도 없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상대가 모션이 끝날 때 잡기를 걸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안 잡힌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상대에게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잡기긴 해. 원거리 잡기긴 한데 원거리 잡기라고 해서 원거리만 되는 잡기는 진짜 거의 텐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이노 시카초지에서 이노 부분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노 같은 경우는 이노는 원거리 잡기예요. 이노는 이제 원거리 잡기인데 이노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도 바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막 내가 막 바바바바바 몰아붙이다가 상대가 가드하고 있어 막 그러다가 아니면 정신없이 막 가만히 있어 이럴 때 원거리에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공격당할 때도 가드하다가 상대가 이제 평타 모션이 끝났네 이제 경직 생기겠네 딜레이 생기겠네 그럴 때 바로 잡기를 쓰면 이노는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텐텐은 뭐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텐텐은 반쪽까지야. 반쪽아리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좀 설명 길었는데 거리가 긴 건 좋은데 낫에 정확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 바로 이게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술은 와 이것도 유튜브 너무 조마문 너무 불만이 많네. 이런 얘기 듣겠네. 여러분들 나루토하고 막 카카시 이런 리뷰 보세요. 저는 불만만 했던 유튜브 아닙니다. 근데 인술은 정말 응당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술이 로또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위치 기억해놔. 이제 비슷하게 나갔는데 잘 보세요. 이거 봐. 다르지? 위치가 아예 달라. 심지어 어쩔 때는 가운데에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에게 빗나가는 거야 오이가. 인술이 이게 완전히 지맘대로. 이게 완전히 지맘대로기 때문에 이거 보면 또 한쪽으로 또 여기 또 안 나가죠. 약간 오른쪽으로 또 안 나가죠. 이거 또 가운데에 들어가 왼쪽으로 되고 이게 완전히 지맘대로기 때문에 눈발이야 이게. 이거 봐 지금 가운데 안 들어갔잖아. 이러면 내가 썩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이러기 때문에 인술이 로또에 로또. 이런 거는 뭐냐면 응당 서포터로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고수야. 내가 아무리 고수인데 야 저 텐텐이 야 저기서 어떻게 날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위치를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게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공중에서도 다를 거야. 위치가 나가는 이거 미쳤네 이 캐릭터. 이거 중간이 비면 안 되지. 적어도 중간이 비면 캐릭터가 안 맞는데 중간이 중심이 되는데 캐릭터가 목표가 낙원이 되어 있는데 중간이 와 이거 다섯 개 던지는데 안 맞는다는 거는 운빨 존망이에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서포터로 봤을 때 서포터는 좋다는 거야. 상대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내가 고수야. 근데 저 서포터가 상대가 서포터를 텐트를 꽂았는데 저기 어딜 맞을지 저거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는 거죠. 운빨 이건 진짜 운빨 서포터 로또 서포터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다섯 개가 터지는 게 또 로또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완전하게 강한 상대로 상대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갑니다. 이제 상대 완벽하게 옵니다. 자, 보세요. 상대가 이렇게 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썼어. 자, 내가 아예 미안하다. 야, 이거 맞아. 여보세요, 너 난이도 어려운 맞니? 야, 텐텐이 좋은 점이 보세요. 이렇게 터지고 야 뭐야? 와, 야 잠깐 봤지 지금 텐텐 잡기에 느려가지고 히나타한테 역잡기 당했잖아. 야 텐텐 진짜 쓰레기다. 이렇게 깔아두잖아. 그럼 얘가 와. 아 이거 어떻게 이런 장면이 그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맞지 마. 어. 야 텐텐을 하니까 나 컴퓨터 못 이기겠어. 야 큰일 났어 얘들아. 어차피 안 죽지? 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야, 차크라 무한해야겠어. 안 되겠어. 이건 지금 연습이니까, 보여주려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꿔주기 해야지, 무한으로 하고, 잘 봐. 이렇게 한 대 맞았어. 그 다음에, 얘가 더 맞을 수 있다는 거, 로또로. 이게 위치 자체가, 이렇게 터지고, 텐텐은 살릴 수가 없다. 어. 텐텐은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약간 보통으로 해볼게요. 어, 보세요. 약간 이런 경우 나와요. 지금 여기서 이게 편집하기 귀찮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보세요. 아, 까비. 이렇게 맞고 여 이거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번 더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야, 그냥 쓰레기야. 어, 캐릭터 쓰레기야. 미안합니다. 어. 여러분, 텐텐 하지 마세요. 어. 텐텐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 진짜 응당. 진짜. 이거 살릴 수가 없어. 왜 이래? 이 왜 이래? 아니, 미친. 이거 다 안 한다 해야 되네. 근데 이 잠깐만 얘 왜 점프를 왜 하지 지금? 어 됐네 됐어요. 어, 됐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인수율까지 다 알아봤고요. 어, 빨리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5위 나갑니다. 5위는 중거리고요. 헷갈리게 한 다음에 중반 이후에 쓰면 맞을 확률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야이씨 잠깐만요. 어 됐어요. 어 보세요. 어 딱딱딱딱딱딱딱딱 쓰다가 어 봐봐 이렇게 막 쓰다가 이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와 이게 텐텐이 동작이 길어서 안 나가네. 야 텐텐 망했다. 완전 진짜 망캐구나. 다시 돌아와서 지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얘는 마음을 놓질 않네요. 어 이거 봐 안 나가. 와 미치겠다. 아 안 나가 안 나가. 아 노답이야. 미안합니다. 그냥 5위 소개만 하겠습니다. 중거리 5위가 중거리입니다. 어 그냥 그것만 그렇게 아세요. 어, 이 정도 거리면 안 나갈 겁니다. 어 이거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거리면 나가요. 어 이 정도 거리면 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텐텐. 어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나갈 거예요. 어, 그래요. 어 맞았죠? 자 박수 한 번씩. 자 5위 어, 잘 봤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택 가겠습니다. 어, 스티커 택은
무난합니다. 미는 동작이에요. 쫘아.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세진 않아요. 빠는 동작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텐텐의 안 좋은 점을 사실 받아쳐줄 수 있는, 받들어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스틱 어택이 아니죠. 각성하겠습니다. 자, 각성하게 되면은 역시나 위아래 중간 평타 모션 다 똑같고요. 데미지는 쓰레기입니다. 각성을 가서 저거 두 배가 돼도 다른 애들 평타만 하려나? 각성 안 갖는 애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리검을 쓰면 되는데 수리검은 화둔 두 번 데미지를 날립니다. 근데 딴 캐들보단 세요. 딴 캐들보다는 수리검 세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텐텐이 전작에서는 굉장히 사기였다는 점입니다. 텐텐이 왜 사기였냐면 이걸 거의 무한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일반 수리검이에요. 이게 참고로 일반 수리검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대를 했죠. 이럴 거면 차크라 수리검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된다면 차크라 수리검 나가면 더 세지 않을까? 차크라 수리검. 야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차크라 수리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게 차크라 수리검입니다. 응당. 데미지가 미쳤잖아, 차크라가 뜨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야. 그렇구요. 자, 각성 갔구요. 이제 수리검까지는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잡기구요. 잡기는 역시나 근접에서도 다시 낫이 돌아올 때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 곡도 역시 쓰레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구요. 네, 바로 넘어갑시다. 소화가 안 돼요, 이 쓰레기는. 그 다음에 인술은 정말 크나큰 발전했죠. 구슬이 커져요. 야야. 구슬이 커지기 때문에 그나마, 와, 이 다섯 개 나는데 하나 맞은 건 좀 그렇다. 좋아. 이것도 로또야. 이것도 진짜, 이거 봐. 이거 진짜 너무했어. 이거 씨.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이제 보니까 구슬만 커졌지. 이거 그냥 안 맞는 거 똑같아, 이거. 야, 인술. 구슬이 커졌지만 데미지는 뭐 무난하고, 그리고 또 이거 로또다. 로또 써놔야겠다 추가적으로. 볼일은 없다만 찢어버리고 싶지만 종이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틱어택. 토둔 닌자 보심 정도, 그 정도 되는 스틱어택이에요. 밀치 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얘가 이제 화둔도 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뇌둔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토둔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데미지가 세다 보기에는 내가 이런 걸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쓴다라는 거야. 스틱어택을 통해서 토둔도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성 특성 기술 같은 경우는 풍둔과 수돈을 나가는데요. 그니까 얘는 풍둔, 수둔, 뭐 토둔, 뭐 화둔, 그리고 뇌둔 다 쓴다는 건데 진짜 데미지가 사망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데미지 저 정도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둔도 데미지 똑같아. 이게 예전에는 이게 연타가 됐는데 두 번밖에 못 날리게끔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누워있을 때는 아마 추가 데미지 안 받을 거야. 이게 지금 얘가 일어난 거야. 방금 일어나서 그렇지. 그냥 누워있으면 추가 데미지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얘가 멍청해서 맞은 거예요. 유저였다면 절대 안 맞을 거야. 가드만 있으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워있으면 데미지 안 들어가.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굴러서 일어나니까 맞는 거야. 그니까 텐텐이 뭐 하나 뭐 연타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연타되는 게 없고, 이것도 두타로 제한을 해놨고요. 이것도 한 방밖에 안 들어가고요. 데미지 이 모양이고, 이것도 지금 이거밖에 안 들어가고요, 데미지가. 그리고 심지어 평타는, 아니 이게 아니야. 평타는 이거밖. 아, 이거 찍었대. 평타는 이거라는 거. 이 데미지인데 모션이 하나라는 거.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롱리 텐텐 내지 모든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지 롱리 텐텐 모두 다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조마문 유튜브, 저번 비디오 게임 유튜브, 계속해서 나루토 모든 캐릭터 100명을 다 캐릭터 분석해보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밤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앞으로 더 알찬 캐릭터들을 공략할 예정이므로 많이 많이 유튜브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사이코! 나도 사이코! 네.